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 장미허브를 어려서부터 일자로 애목대로 키우기 위해 지금 곁가지를 잘라서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받침을 이렇게 일자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뭘로 받쳐줘야 되는데, 옛날에 나무젓가락으로 했는데 그걸 오래 쓰다 보면 그 나무 젓가락이 물에 닿아가지고 썩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로 해야 될까 고민 중에 마트에 가서 일회용 젓가락, 야외 갈때쓸수 있는 일회용 젓가락을 팔더라고요. 10세트에 별로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딱딱 심어놨으니 너무 좋아요. 단단하고 아마 평생 써도 뭐 썩을 일도 없고, 버리지 않거나 잊어먹지 않으면 유용하게 앞으로 목대 만들 때쓸수 있는 꿀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미허브 외목대로 키우기에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그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리맘이었습니다.